제가 지난밤 방송 끝내고 좀 이제 작업을 해놓고 잤어요. 작업을 이제 내가 손으로 할수 있는 작업은 끝내놓고 이제 컴퓨터가 그 이제 돌아가는 작업 있잖아요. 그 작업을 걸어놓고 잤는데 작업을 걸어놓고 잤는데 그 과정에서 좀, 나좀 잠을, 그 누워있는 자세가 살짝 좀 불편했었거든요? 근데 그 상황에서 갑자기 뭔가 꿈을 꾼 거예요. 좀 뭔가 무서운 꿈이었고, 뭔가 무서운 꿈이었고, 누군가가 죽는 꿈이었어요. 좀 무서운 꿈이었고, 그래가지고, 몇년 전에 그 유행했었잖아요. 진짜 그 상황이 나온 거예요. 자기, 나 꿈꿨도, 귀신 꿈꿨도, 나 귀신 꿈꿨도, 막, 그런 상황이 나온 거예요. 나 꿈꿨도, 귀신 꿈꿨도, 있잖아요. 그때 얼마나 그게 파급력이 얼마나 컸냐면요. 그, 스타크래프트2 공허유산에서요. 그 업적 이름 중에 그게 있었어요. 나 꿈꽃도 쩌그 꿈꽃도 나 꿈꽃도 쩌그 꿈꽃도 그 업적이 그거거든요. 그 샤쿠라스 임무 최후의 향전에서 저그가 22억 마리가 올 때까지 버티는 거예요. 어려운 난이도 이상에서 22억 마리 엄청 오래 버텨야 되거든요, 거기. 그렇구요. 그 뭐냐. 하여간 그래가지고, 정확한 꿈의 내용은 기억 안 나는데, 진짜 막 무서운 꿈을 꿨고, 그 꿈에서 깨보니까, 내가 몸이, 내가 이쪽으로 굽혀서 자고 있었고, 베개에서 내 입에서 침이 흘러나온 거야. 나 입을 다물고 있었거든요. 나입 다물고 있었는데 그막 침이 흘러나와서 그 왼쪽 그 베개에 침이 흘러 있는 거예요. 베개에 침이 흘러 있고 베개에 침 흘러 있고 그 뭐냐? 침막 베개에 침 있고 그 베개에 침 흘러 있고, 그 다음에, 어깨가 안 움직이는 거예요. 막, 오후에 외출해야 되는데, 외출해야 되는데 어깨가 안 움직이는 거야. 완전 눌려 있는 거야. 그래가지고, 와, 진짜, 꿈꾸고 완전히 그 가위 눌린다는 게 약간 그런 기분인가? 약간 그런, 가위까지 눌리고, 좀, 그 뭐냐. 어우. 만약에 내가 수능 보기 직전에 그런 꿈 꾸고 일어났었으면, 자꾸 막 그런 거 신경 써서 시험 못 봤을 거예요. 그렇구요. 어쨌든, 저는, 제가 수험생들을 대신해서 그 귀신 꿈을 꿔줬으니까, 여러분들이, 이제, 제가 안 좋은 꿈 꿔줬으니까, 여러분들이, 제 희생을 생각해서 좀 좋은 결과 나왔으면 좋겠어요. 자, 그러면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할게요.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, 이따가 이제 한번 문제 나오면 제가 한번 풀어봐야죠. 문제 나오면 풀어보고, 오늘 다음 방송에서는, 오늘 밤 방송에서는 한국사, 동아시아사, 세계사. 역사 세 과목 한번 그 방송 중에 풀어보도록 하겠어요.